시키는 대로 잘하시네. 예,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참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라이프 처치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응케 된게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이 정말 라이프 처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라이프 처치에 우리 아버지 신요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지적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본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받는 귀한 우리 라이프 처치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열심히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부족한 종이 심히도 연약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절대적 주권으로 저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응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한분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또 주의 가족들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 첫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면은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기 위한 대상으로 창조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정말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죠? 제가 정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불순종하여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되 지옥을 잘말안 한대. 기복적으로 그런 지옥에 대해서 어떤 것을 분명히 알아야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는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죄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 지옥,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꺼지더니 뭐 점 죽든지 둘 중에 한 마리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아 미꾸라지 소금처럼 빨아들는 거죠. 영원히 말이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죽음도 없고 기절할 수도 없고 일순간 쉴 수도 없는 곳에서 뜨거워 가보시죠. 영원히 예?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치료해야 할 정신적인 고통 마태복음 26장 38절 나중에 시간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통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마태복음 20장 5절 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핏방울 한 방울 흘리고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간단히 돌아가신 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아닙니다. 삼중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십자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내가 미래에 지을 죄들 태어나면서 이 모든 죄들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원죄까지도 한 번에 다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지옥 가는 데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온전히 되었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시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수억만 배로 더 좋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신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살이 찢어지도록 살길이 뜯어지도록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름 보셨죠? 그 얼마나 고통같이 살이 다 찢어져요. 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아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암에 걸렸을 때요 이 말씀을 탁 가슴에 받아들인 순간에 암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깨달아지면요, 내가 지옥불에서 영혼의 말에 뜨거워 영혼을 보낼 뻔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고 간에 이 세상에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서 그 뜨거운 지옥에서 내가 영혼을 보내는 것하고 비교도 안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삽시다.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해서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기록미한 세 번째 이제 사실은 자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들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사기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장례 치러진 후에 3일 후에 그래서 처리진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야 간증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훔쳐가나고 시체를 훔쳐가나고 가서 숨겨두고 나서 살아났다고 하면 더 심각해진다. 그런 게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3일까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 그 간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경비병 뭐라고 하냐 그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가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1절 66절에 보면은 그들의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완전히 봉해버려요. 봉해버리고 누가 또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큰 지진이 나며 돌문이 확 물러가더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오심을 경비병들이 보고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보고 지키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진짜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하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해서 말이지 어떻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잘 때 제자들하고 시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병들이 마태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까지 약 3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30년 정도 되었어요. 전체 시간제로 보면 한 30년 후에까지 거짓말을 유대인 가운데 퍼뜨리면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부활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40일간 친히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약 500명 이상 제자들을 합해서 한 500명 이상에게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알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죠? 이 세상 인간들은 누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40일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들도 거짓말 타고 다니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하시는 고통과 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예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 죽음을 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더라라고 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님을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예수 그대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대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알고 그 보혜사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걸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수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혜사는 보알보자 은혜했자 갈질서세.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의 10일간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성도들에게 이제 내주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봤습니까? 뭐 이런 계속 생각도 하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증거하시니라. 예?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일시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성령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딱 지배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시죠? 아까 아멘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백이 된 것이 옵시다. 아멘.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주신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로 달성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을 그죠? 예, 정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오셔서 여러분을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트럼프 같은 거 문재인 같은 사람이 바래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 몇 명 경원을 데리고 큰 소리 치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지키지 못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 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 올려 가시니라고 돼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 제자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절 말씀에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권능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증인 예, 그래서 권능도 없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지 않으리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도 없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철저히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시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바로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대상을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매일 구원받을 자, 사명자 일꾼, 갈급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요. 주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구원받을 자 사명자 일꾼을 붙여줘, 갈급한 영혼들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뭐 막 긴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들 사람들이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 정말이에요. 막 따라오면서 복음을 막 들으려고 하루에 4시간서 제가 지낸 꼭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 친구한테 막 그 신이 나가지고 막 믿는 친구한테 전할 때 막 그 사람이 신학교 다녔던 거. 그건 자기는 이 사람은 전도도 안 하는 주제에 막 야 이 새끼야 그런 새끼들은 반드시 이단이야. 4시간 동안 하루에 그렇게 전하는 걸. 그렇게 돼야 이단으로 되네. 그 사람 나중에 만나나 이단이라고 천단이라고 천국 가는 천단이라고 했어요. 웃어요. 하여튼 에리야, 예,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죠?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급한 연돌 준비된 연을 하나에 붙여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 다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다시 보면은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부른데 올라가시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셨으며 성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첫째 성천하셔서 예수님 뭘 하시나. 첫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천하시나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자, 내가 아버지께 과거에 있으니 그가 또 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라.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아버지 집이 어디야?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께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삶은 그림자이고 나그네 삶입니다. 잠시 있다 잠시 가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 좋은 천국,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 처소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에 따라 그에 따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날 때
다 버리고 갈 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자 영원히 살 저 천국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써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자 예수 그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나 하늘로 저 올려오신 저 예수는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승천에 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대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돼. 이 마지막 중요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낮불에 훈련의 변화는 마지막 낮불에 예수님이 재림 때의 그 마지막 천군전사 낮불 소리입니다. 그래서 낮불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자 영혼 상태로 죽으면 영혼 상태로 천국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탁 하실 때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순간 오셨다 우리는 믿고 죽지 않았죠? 살아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변화된다 이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했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착 변화, 천국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천국 가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가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야. 예? 그래서 나는 이 나이도 그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들 가서 같이 열심히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열심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같이 주님 오실 때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우리 같이 가자고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예, 그래서 예, 이 엄청난 나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천국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재림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7절 14절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첫 징조는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천국에만 한국에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전두관, 통일교의 문선명,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의 안선홍, 그리고 장길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영수인계 조희성,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동방봉계라 그런 건 전능신교라고 이름을 또 바꿔. 그래가지고 인기 친구들이 뭐냐 조유산이가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수없이 많습니다. 예. 특히 누가 보면 또 21장 10절 11절에서는 마지막 징조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전염병이 한국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라 전염병이 누가 보면과 같이 마태복음에도 헬라어로는 전염병이 로이모스예요. 로이모스가 전염병이 있습니다. 예, 원어 성경 가장 또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까이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런 보면은 그런 원어 성경하고 가장 좀 가까이 번역이 돼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페스틸리언스가 전염병이 있어요. 예.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흑사병은 지구촌에 아주 국부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초토화하고 있어요.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나라도 말이야 꼼짝을 못하게 초토화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이런 역사상 지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는 예, 자 재림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그제 종말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한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전거되면 그 민족은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로, 북미에서 아시아권으로, 아시아권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제 정말 복음의 시작지인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이 전개된 시작지인 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개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2014년부터 100만 명의 선교사를 이제 파송해는 백투 예루살렘이 시작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예루살렘과 증거된 복음이 전 세계 민족에게 증거되고 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면은 예, 무화과 나요고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예,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 곧 예수님이 예,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제들아 주의 예? 그죠? 주의 날에 예? 도둑같이 임하는 힘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예? 그리고 자세히 안 된다.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냐? 너희들은 형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매.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 뭐냐면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질 수가 없어요. 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요. 알아요. 잠자는 사람들은 잠을 잠자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지 햇빛이 나는지 비가 오는지 뭐 전혀 감각해서 그냥 깨어있는 사람 비 온다. 비가 꽂히네. 햇빛 난다. 금방금방 민감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예,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 정말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철저하신 겁니다. 예? 자, 철저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온라인을 하다가 그게 취해가지고 이게 편하다 보니까 뭐, 누워서도 덥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는 100% 그때 교회를 한 번 못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 했잖아요. 온라인 해도 양복 딱 입고 딱 구절 앉아가지고 예?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안문신나 옷이나 입고 그렇게 하면 이게 벌써 마음이 벌써 해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주세요. 정말 이거는 필요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이런 보시면은 그게 열처여 비유가 있습니다. 예.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름 준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상황과 관계에 관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칩니다.
나와 여러분께서 주님을 주인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요. 진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환경이 관계없어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하셨는데 이는 초에서 문제가 있어. 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믿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뿐인데 지금 현재 당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어떤 기도 어떤 환경에 탁 치했을더라도 예, 내가 지옥에서 나가서 뜨거워 죽더라 불도 꺼지라 영혼을 예, 보낼 뿐했는데 예, 자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시련 예, 스트레스 비교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옥불에서 영혼을 대하는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이야. 저기서 내가 구원받아라는 생각이니까 막, 시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관계에 관계 없어. 할렐루야! 에?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로,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두 번째, 열심히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 전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예수 그대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옥에 당했어야 했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간 부활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예수님께서 예, 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정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